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면은 5일 정도까지? 네. 이틀을 넘어서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서 해독, 기출 해독. 기출 해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론서만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좀 많았는데, 1회독만 하고 기출을 바로 풀어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구나 하는 감이 잡혀서, 기본서 해독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기출 해독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출 해독은 최소 몇 해독 정도 해야 될까요? 세 번, 많으면 네 번까지도 하긴 했는데, 세번 정도가 딱,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실강 대 인강. 실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또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근데 요즘은 또 인강도 잘돼 있으니까. 근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실강을 더 선택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고, 그 학원에 온다는 그 약간의 강제성이 좀 본인을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순공 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8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측정 어플 사용하긴 했는데 보면은 대부분 평소에는 7시간에서 8시간 하고, 그리고 시험 다가왔을 때는 9시간, 10시간 이 정도까지,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그럼? 좀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는 편이었거든요.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10시, 11시 이때 공부를 시작해서 한두 시간 하다가 그 제대로 된 점심 먹고 한두 시쯤부터 한 5, 6시간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저녁 먹고 밤 12시 아니면 새벽 1시까지 공부 좀 하다가 그러고 잤던 것 과목당 점수는 몇 점씩 맞으셨어요? 같아요. 과목당은 기억이 안 나요. 평균은 80이었어요. 최저 점수랑 최고 점수. 최고가 아마 88이었던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가 자료구조 72점이었어요. 한능검이랑 토익 몇점 맞으셨어요?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능검은 1급 취득했고요. 토익은 845? 과목별 공부 방법이 좀 궁금해요. 피셋은 국가고시센터에 올라와 있는 기출 문제를 뽑아서 풀고 1차 시험 기출 문제도 많게는 5번까지 해독을 했던 것 같아요. 기출 해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독해 연습이 중요하다고 다들 그러셔서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독해 지문만 발췌해서 독해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가료 해석은 단순 수치 계산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서 하루에 20문항씩 꾸준히 연습을 했고,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조문에 좀 약해서 관련된 문제만 뽑아서 하루에 5개, 6개씩 풀어보는 전공 과목은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일 활용을 많이 한게그 태블릿, 아이패드에 노트 어플을 유료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 애플 펜슬로 외워야 되는 표를 그 서식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페이지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 복사를 해서 만들어 두고 하루에 한 번씩 그표 채워보는 연습으로 표를 통째로 외울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아, 정보 보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법과 관련된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취약해서 지안에듀 강의를 들을 때그 정보보호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어플 중에 국가법령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깔면은 음성으로 법조문을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사용을 해서 외출 준비를 하거나 밥 먹을 때 그냥 틀어놓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법조문 용어가 좀 귀에 익으면서 법조문 공부하는 데좀 도움이 됐고요. 데이터베이스로는 이론서 2회독 할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빈 종이에다가 그 마인드맵 그리듯이 소제목만 적어놓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를 제가 직접 다 적어보고 나중에 이론서를 다시 확인해서 내가 까먹은 부분이 뭔지를 빨간 펜으로 적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소프트웨어 공학론은 아직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이긴 한데 이론서를 빨리 일단 1회독을 하고 기출을
먼저 풀어봐서 어느 부분에서 뭘 묻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론이 이론서를 제일 많이 회독을 했거든요. 많이 읽어야 좀 이해가 될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싶을 때부터 이제 단순 암기를 시작했고요. 저만의 암기법 이런 걸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료 구조로는 정해진 시간에 제일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라서 선생님께서 25문제니까 무조건 25분을 맞춰두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도 한 35분 이 정도 남겨두고 시작하긴 했는데 저는 그 시간도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25분 맞춰서 연습을 안 했으면 그 제가 실제로 시험 본 것보다 더못 봤을 것 같아서 25분 맞춰두고 시험 문제 푸는 연습이 좀 중요했던 것 암기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같아요. 정보보호론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8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정확한 그 명칭까지 사실 다 외우진 못했는데, 앞글자만 따서 쭉 외웠는데, 옛날에 하이킥이라는 드라마에 안수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원칙 앞글자를 따니까 안수정이라는 게 나와서, 안수정, 모기, 정책처, 이렇게 해서 8개 외워서,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그 앞글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고르는.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낸다는 거?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제 동생이 입대를 했어요. 입대하면 보통 막 가족들이 다 따라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21년 1차 시험을 딱한달 앞두고 있어서 그때 같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친척들이랑 모여서 여행 가는 그런 것도 시간을 못 내서 못 따라가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 약간 같이 못 따라가는 좀 미안함? 그런 게 많이 컸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뭐, 세네 명 이렇게 같이 만날 때, 저만 항상 시간이 안 되고,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해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약간 계속 약속을 미루니까, 그런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